사건 사고입니다. 심한 연기를 내뿜으며 검게 그을린 승용차에 소방관이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난 건데요. 불은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10분 만에 불길을 잡은 뒤 뒷좌석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도로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에 운전자 한 명만 탔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대구 동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트럭 한 대가 우회전하며 진입하고 있습니다. 트럭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인도를 걷는 행인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전 행인들이 있던 장소에 트럭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동구 불로공원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포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행인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 3층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요. 연기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7시간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3층 내부가 불에 탔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공간 대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요즘 이런 임대형 무인 창고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무인 창고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고 안 의류 보관함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을 누군가 훔쳐 달아난 건데요.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창고 업체 중간 관리자였는데 이 남성은 범행 후 날 모른 척하라는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보관돼 있던 이 돈의 성격이 뭔지 또 어떻게 고액의 현금이 보관된 사실을 알았는지 경찰이 밝혀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수납용 가방이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얼핏 옷가지를 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춰보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나옵니다. 또 다른 가방에도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송파구에 있는 한 임대형 무인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신고 닷새 만에 창고 업체 중간 관리자인 4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부터 6시간 동안 고객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돼 있던 현금을 빼냈습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한 여행 가방을 이용해 현금을 옮겼는데요. 범행 나흘 전 현장을 답사하는가 하면 CCTV 하드디스크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엔 A4 용지가 채워져 있었고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란 내용의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 현금이 다량 보관된 사실을 알고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40억 1,700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를 살피고 있습니다. 현금 운반에 도운 A씨의 모친과 피해자의 지인으로 창고를 드나들었던 다른 여성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회수한 현금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금 출처라든지 성격 이런 거는 계속 확인을 하고 또 범죄 수익 여부도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찰은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열한뉴스TV 방준혁입니다.